야. 내가 자기한테 진짜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내가 다른 특별한 뭔가를 준비하지 못해서 그냥 내 진심이 다 전달되도록 내 마음속에 있는 말 그대로 너한테 말해줄게. 자기랑 나랑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연애를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진짜 솔직히 말하면, 이 말은 자기랑 처음 사귈 때도 했던 말이지만, 나는 너 만날 때부터 너랑 평생 살고 싶었거든. 그때도 내가 말했지. 근데 그 생각은 지금도 똑같아. 솔직히 우리 사귀기 얼마 안 됐을 때야 뭐 네가 부담 느낄까봐 말은 못했는데 우리 이제 뭐 서로 좋은 꼴도 많이 보고 나쁜 꼴도 많이 보고 서로의 단점, 장점 뭐 아직 다 봤다고 말은 못하지만 많이 봤으니까, 이제 자기도 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나도 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이제 우린 어느 정도, 아니, 상당히 많이 서로에 대해 알고 있는 그런 관계가 됐으니까, 내가 너한테 새롭게 한번 말해볼게. 나랑 이제 연애 그만하고
결혼해. 결혼. 내가 마음 같아선 네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힌다. 손 하나 까딱 안 하게 해주고 싶다. 뭐 이런 말들 다 해주고 싶은데 지키지 못할 약속일 것 같아서 그런 말은 참아 못하겠네.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힐 수가 없을 테니까. 그래도 나랑 결혼하면 항상 나한테 사랑받는다는 거 평생 잊지 않게 평생토록 사랑해줄게. 그거 하나만은 내가 약속할 수 있어. 원래 프로포즈라는 게 뭔가 좀 화려하고 그래야 되는데 나는 그런 거에 영재주가 없어서 이렇게 그냥 내 마음만 전달해서 조금은 미안하네. 자기도 화려한 선물 같은 거 받고 싶을 텐데 나는 그런 화려한 선물은 준비하지 못했고 그래도 프로포즈 선물은 있어야 되니까 내가 이건 프로포즈용으로 직접 만든 나무 반지야. 사실 이거 내가 감명 깊게 봤던 드라마에서 나왔던 건데 그때 생각했었거든. 나도 뭔가 프로포즈 같은 거 할 때 다른 건 모르겠고 그래도 기억이 될 만한 선물 하나 해주고 싶은데 이걸 해줘야겠다 생각을 했었거든. 이 반지는 그냥 내 정성이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껴줬으면 해. 우리 결혼식 때는 우리 결혼식 반지는 이따가 보러 가자. 자기 좋아하는 이쁜 걸로. 내가 만든 이 반지는 어때? 이뻐?
표정은 안 이쁜 것 같은데? 내가 이거 만드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내가 한 수업을 얼마나 들었지? 시간 쪼개고 쪼개고 한 3개월 동안 들었을걸. 나무도 내가 직접 고르고 안에 글자도 내가 다한 거야. 얼마나 힘들게 만들었는지 몰라. 나 오늘 너한테 이렇게 말하기 전까지 진짜 뭔가 꽉 막힌 기분이었거든? 근데 오늘 이렇게 말하고 보니까 되게 좋네. 근데 그러고 보니 너 아까부터 웃긴만 하고 왜 답은 안 해줘? 왜 대답은 안 해줘? 내 프로포즈 안 받아줄 거야? 너무 초라해서? 당연하지. 내가 아까 한 약속. 너 평생 사랑해준다는 약속 꼭 지킬게. 나못 지킬 약속 안 하잖아. 그래서 손에 물한 방울 안 묻힌다는 약속은 안 했잖아. 평생 사랑한다는 거. 내가 약속했으니까 믿어도 돼. 내 프로포즈 받아줄 거지? 그 약속 꼭 지킬게. 기뻐서 우는 거지? 기쁨의 눈물은 아직까지 흘릴 날 많아. 눈물 좀 아껴놔. 이제 그만 토크 치고 우리 밥 먹으러 가야지.
근데 너는 배안 고프겠다. 눈물 많이 먹어서. 얼른 가자. 나는 배고파. 우리 자기 열심히 내가 일해서 먹여 살리려면 나배좀 든든하게 치워놔야지. 얼른 눈물 닦고 가자. 밥 먹으러.